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유숙자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남편과 저의 대화예요. 여보, 우리 3년 전에 여름 휴가 갔던 거기 어디더라? 여름 휴가? 아, 외국? 외국인데 망고가 맛있었던 그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 거기잖아. 저기 박항서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인 나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지? 쌀국수도 유명한 건데. 아,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디지? 어디지? 베트남 세 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어디지? 하다가 대화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들이 많네요. 분명히 아는 건데 가물가물할 때가 많거든요. 헤이 타일러, 이럴 때 쓰는 말, 아 가물가물해, 진명으로 바꾸면 뭐예요? 김리아님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인데 복숭아의 계절이 끝나서 아쉬워요. 타일러는 딱복, 물복 중에 어떤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영어로 딱복, 물복을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해요. 요새 자꾸 1+1 특집이 되고 있어요. 네. 타일러라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영어로 어떻게 해요? 딱딱한 복숭아니까. 딱복을 안 먹어요. 딱복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네. 딱복이 없는 거군요. 너무 딱딱하면 또 사지도 않을 거예요. 네, 좀 말랑말랑해질 듯할 때쯤에 사가지고 그거 말랑말랑하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딱딱하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러면 물복을 영어로 알아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죠. 모든 복숭아가 peaches이라고 하면 그 peach가 다 물복이라고 하고, 단어가 있으려면 그러면 딱복에 대한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뭐 그 peach의 종류가 그렇게 먹는 게 있으면 아마 peach의 종류를 얘기하겠죠. 아니면 this peach is a soft. Soft peaches. Soft peaches. 네. 김리아님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 표현이 그게 뭐지? 아, 그 있잖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영어를 예전에 공부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가물가물한 건 사실 뇌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나 그 포인트 가고 싶어요. 네. 뇌에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입에 전달 못하고 있으니까 it's the tip of my tongue. 네네 맞아요. 내가 혓바닥에서 자꾸 맴돌고 있어. It's the tip of my tongue. 그렇게 하셔도 돼요. It's the tip of my tongue. 네네. 오늘 준비한 편은 아니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조금은 이 상황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이 난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on the tip of my tongue인데 뭐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수납장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저장된 수납장이 있는데 수납장은 찾았어요. 근데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확인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수납장이 있는데 뭐지? 이거는 tip of the tongue이 아니죠. 왜냐면 그거를 꺼내고 있지는 못하니까. My brain is faint. 내 뇌가 희미하다. 네. faint. 그건 아니죠. 달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It'll come to me. One more time, please. It'll come to me. It'll come to me. It will come to me. 네. 저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It will come to me. 이게 뭐냐면 it will 줄여서 it'll라고 하고요. It'll. 그리고 come은 오다, 찾아오다. To me. 나한테 이 단어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what is it? 뭐였더라? 이렇게 come to me. 이렇게 come to me. 잠깐만. 이렇게 come to me. 잠깐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I mean, this is gonna bother me. This is gonna bother me. This is gonna bother me. 이게 네. 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날 괴롭히고 있네요. 계속 이게 안 떠오르는 게 저를 괴롭힐 거예요. 하루 종일. 자꾸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이거에 집착하게 될 거예요. It'll bother me. It will This is gonna bother me. This is gonna bother 네, m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하지만 오늘 배웠던 건 It'll come to me. 곧 내게 올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어. It'll 네. come to me. Come to me. 타일러의 진짜 무신 영어. 유숙자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나요?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bye.